안녕하세요. 범이다 피처스의 슬퍼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세이버 플러긴을 이용해서 약간 그리츠 효과를 만들 건데, 요새 그리츠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좀 다시 유행 타나 봐요. 네,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네, 이거 만들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네, 오늘 DM 거, 네, 올라왔어요. 최근에 올라와서. 오늘 날짜로 7월 4일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이거 만들 건데.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하죠. 자, New Composition. 오늘 키프레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름을 메인이라 이름 주고요. FHD 30프레임 10초로 만들 건데, 오늘 사실 5초밖에 안쓸 거예요. 5초 정도. 어쨌든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포지션 또 만들게요. New Composition, 여기를 로고라 이름 줄게요. 로고로 짓든 뭐 텍스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 아까 보셨지만 텍스트로도 했고 로고로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만들어주고 로고를 갖고 오도록 하죠. 로고가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 로고로 갖고 왔고요. 자, 안 보이죠? 저는 필을 좀 넣을게요. 흰색으로. 그래서 저는 크기를 좀 많이 줄게요. 원래 만들었던 거는 조금 컸는데 이건 좀 작게 만들죠. 15. 됐고, 그 다음에 메인 컴포지션 갑니다. 가서 로고 컴포지션을 갖고 올게요. 자, 갖고 오시고요. 자, 이제 세이버 리필 되겠죠? 그래서 세이버 리필 하면 마스크로 만들어야 돼요. 이 로고를. 뭐 텍스트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로고 컴포지션을 찍고 레이어 밑에 오토 트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토 트레이스를 클릭해 주시고, 자, 세팅은 디폴트 세팅으로 그냥 놔두고요. 혹시 어플라이 투뉴 레이어라고 뜨신 분들은 꺼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마스크가 이렇게 입혀지고요. 자, 이 컴포지션에 마스크가 이렇게 있죠? 있고, 이게 보시면 키프레임이 찍혀 있어요. 네, 키프레임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걸 지울게요. 키프레임은 쑥 지워줍니다. 됐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핵심인 세이버 플러그인을 쓰도록 할게요. 세이버 넣어주시고요. 나왔죠, 이렇게. 자, 저는 튜토리얼과 다를 거예요. 쓰는 거는 프리셋은. 저는 여기 그린 에너지라는 거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면 돼요. 사실은 프리셋은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입혀야 되겠죠. 요거에다가 커스터마이즈 코어에 들어가셔서 레이어 마스크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입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지금 입혀졌는데 지금 좀 엉망이죠. 네, 조금 빛 같은 거좀 조절할게요. 자, 저는 코어 사이즈를 1로 하고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글로우 바이어스를 저는 0.05로 넣을게요. 좀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텍스트는 글씨가 잘안 보인다 이렇게 좀 건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글로우 세팅 들어가서 여기도 건드려 주시면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자기 가장 잘 알맞는 수치를 찾아주세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키를 찍을 거예요. 이제 키를 찍기 시작할 거예요. 자, 저는 글로우 인텐시티 있죠, 이거. 이거를 찍을게요. 자, 저는 3프레임 갑니다. 3프레임. 3프레임 가주시고, 저 여기 100%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밝았다가 점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거 만들게요. 자, 찍고요. 키를 찍고, 그다음에 1초에 가서 여기를 60% 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프레임에 갑니다. 5프레임. 자, 이제부터 엄청 많아요. 키프레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스타트 사이즈와 스타트 옵셋을 찍어줘요. 먼저 이거 할게요, 작업을. 이따 엔드 사이즈, 엔드 옵셋도 할 건데 먼저 이거 좀 할게요. 자, 찍고 레이어를 찍고 U를 눌러서 키프레임 봅니다. 네, 그래서 키프레임이 뜨죠, 이렇게. 그리고 자, 스타트 사이즈 지금 100%잖아요. 제가 여기를 0% 할게요. 0%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초에 가서, 자, 1초에 갑니다. 가주시고, 그 다음에 둘다100% 둘게요. 100%.
20%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 이제 보고 있어요. 키프레임이 어디에 찍혀 있나. 그래서 조금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1초 10프레임 갑니다. 1초 10프레임 가서 0에 0 넣어주시면 되네요. 0에 0. 마이크가 지금 키보드 가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1초 25프레임 갑니다. 자, 가주시고요. 아마 100백일 거예요, 100백.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2초 5프레임 갑니다. 2초 5프레임 가서 여기 0%, 0%. 그리고 2초 10프레임 가서 2초 10프레임 다시 100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냥 글리치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글리치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2초 20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0에 0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옵셋만 자 4초 10프레임 갈게요. 4초 10프레임에 스타트 옵셋만 여기를 100% 줄게요. 50% 줄게요. 50%.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게 멋있죠? 네. 아, 그리고 색깔은 지금 그린 에너지니까 지금 초록색인데 뭐 여러분 색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주황색 할게요, 저는. 오케이. 괜찮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3프레임에 가서 여기 엔드 있죠? 엔드 사이즈, 엔드 옵셋을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자 키프레임 다시 봐야 되겠죠? U를 눌러주고요. 자, U 자, 보이죠? 엔드 사이즈, 엔드 옵셋. 그리고 1초에 가서 키를 그냥 찍을게요. 100% 유지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주시고 자 여기 자 다시 3프레임을 갈게요. 3프레임 가서 자 여기를 엔드 사이즈를 25% 엔드 옵셋을 25%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1초 10프레임에 가서 50% 줄게요. 50에 50 여기서 찍으셔도 돼요.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초 25프레임 갑니다. 1초 25프레임 가서 여기를 100% 줄게요. 100% 두고 2초 3프레임 갑니다. 2초 3프레임 그리고 여기를 0을 두게요. 0 그리고 한 프레임 움직일게요. 2초 4프레임 되게 복잡하죠. 여기를 100% 여기를 50% 50% 이렇게 둘게요. 한 프레임 간격으로 그리고 2초 10프레임 갑니다. 2초 10프레임 가서 나머지 100% 채울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초 17프레임 갈게요. 17프레임 가서 키를 유지할게요. 여기는 띡띡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2초 18프레임 가서 여기를 50% 두고요. 그 다음에 엔드 사이즈죠. 엔드 사이즈만 자 4초 10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0을 둘게요. 그래서 됐습니다. 볼게요 좀. 짝짝 와우 멋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 이제 플리커 그러니까 빛이 반짝반짝거리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세이버에 플리커에 들어가셔서 플리커 인텐시티를 500을 줄게요. 엄청 반짝반짝거릴 거예요. 네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속도 플리커 스피드를 30으로 넣을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한쪽만 나오죠? 로고에 이거를 반대편도 뒤집어가지고 로고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할게요. 자 로고 컴포지션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D는 로고 밑에 있는 로고 컴포지션의 색깔을 딴 걸로 바꿀게요. 뭐라 하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늘색 했는데 왜 없죠? 당연히 없죠. 네 가려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블렌딩 모드를 위에 거를 애드로 좀 바꿔주시면 돼요. 애드로 바꿔주면 근데 흰색이 됐네요. 겹쳐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로고에 여기 마스크 이블루션을 180으로 바꿔줄게요. 됐죠? 아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프리컴포즈 시킬게요.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시켜주시고요. 여기를 세이버 컴포지션 만들게요. Move all attributes into 이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레이어를 자를 거예요. 레이어 자를 거예요. 자, 여기 우선 1프레임 움직여줍니다. 1프레임. 자, 1프레임 옮겼죠? 자, 여기 앞에 자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 공간, 블랙에서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게. 그래서 Alt 누르고 대괄호 열기 눌러주시면 잘라지죠?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자, 10프레임 갑니다. 10프레임. 됐죠? 이걸 이제 분할시킬 거예요. 분할은 단축키로는 Ctrl Shift D고요. Ctrl Shift D고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은 Edit 들어가시면 여기 Split Layer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 이름을 좀 바꿀게요. 안 헷갈리기 위해서. 전 세이버 여기 01번 레이어라고 하고, 여기를 세이버 02번 레이어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15프레임 갑니다. 15프레임 가서 이 레이어도 자릅니다.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분할시켜 주시고요. 세이버 3번이 됐죠. 자, 그리고 세이버 3번 있죠. 여기에 살짝 블랙 공간, 없어지는 공간 만들게요. 자, 이거를 20프레임에 갖고 갑니다. 이렇게. 됐죠? 갖다가 없어지고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막 티가 나진 않아요. 살짝의 좋은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라. 자, 이렇게 하고, 자, 1초에 가서 마찬가지로 자를게요. Ctrl Shift D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초 13프레임 갑니다. 1초 13프레임 가서, 자, 이걸 자를게요. Ctrl Shift D 누르고 이 레이어를 15프레임에 갖고 갈게요. 이렇게 또빈 공간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좀더 이제 꾸밀 거예요. 많이 복사하고 뭐 효과 넣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세이브 5번을 복사합니다. Ctrl D에서 복사해 주시고요. 6번이 생겼죠. 자, 5번에 가서 이거를 1초 25프레임 가서 잘라줄게요. 레이어를 자를게요. Alt 누르고 대괄호 닫기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로고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 넣을 거냐면 2초 10프레임 갑니다. 2초 10프레임 가고 아까 로고 컴포지션 있죠? 네, 이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쭉 배치를 해줍니다. 2초 10프레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헷갈리기 위해서 색깔도 좀 하나 바꿔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엄청나게 낼 거예요. 근데 딱한두 가지만 넣을 거예요.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다. 네, 세 가지 넣을 거예요. 자, 세이브 1번부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언샤프 마스크라는 효과를 넣을 거예요. 자, 이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넣고 나서 자, 언샤프 마스크에 제가 레이디어스를 5를 넣으면요, 조금 그잘 나타나요. 네, 좀 깎아주는 거예요. 마스크에 조금 그렇게 막 클리어한 부분이 조금 다듬어져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건데, 자주 쓰는 네, 그런 툴이 네, 자주 쓰는 효과예요. 해주시고 나머지 다 넣어주세요. 여기 레이어에 로고 빼고, 로고 컴포지션 빼고 다 넣어줍니다.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자, 세이버 2번에도 넣어주고 세이버 3번 넣어주고 나머지도 다 넣어줍니다. 됐죠?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 세이브 1번부터 6번까지 클릭해 주시고요. 블렌딩 모드를 애드로 좀 바꿀게요. 이따가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겹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로 좀 바꿀게요.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효과 세이버 1번에 여기 turbulent displace라는 효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곡시킬 거예요. 벌써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mount를 전240 넣고요. size는 글쎄요, 안 바꿀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거 evolution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 expression 넣을게요. Alt 누르고 클릭 해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 있죠? 여기 저는 time 곱하기 200을 넣을 거예요.
저렇게 왔다 갔다 했고, 다음에 자, 두 번째 세이버 2번이죠. 세이버 2번에 효과 뭐느냐? 웨이브 워프라는 효과 넣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왜곡 다 시켜주는 효과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노이즈 타입은 저는 노이즈를 쓸게요. 꼭 노이즈 안 쓰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타입 같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하이트에 키프레임 좀 넣을게요. 자, 고프레임 갑니다. 찍어주시고요. 웨이브 하이트에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20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15프레임 가서 이거를 0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찍혀있죠, 이렇게? 됐고, 자, width, 가로의 길이는 120으로 해서 조금 더 왜곡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0도로 좀 바꾸고요. 이 phase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이제 세이버 3번 들어갑니다. 자, 아까 세이버 1번에 있던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누르고요. 세이버 3번에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V.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어마운트를 좀 바꾸고 다른 수치를 넣을게요. 어마운트에 300을 넣고요. 사이즈는 150. 해서 다른.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4번 가서 세이버 4번도 세이버 4번에도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를 넣을게요. 이제 복사해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V만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저는 또 300을 넣고, 아니 300보다는 뭐딴거 넣어보죠. 200, 100, 150, 사이즈는 이 정도 넓혀볼까요? 150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이버 4번을 잠깐 복사할게요. 컨트롤 D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7프레임까지 늘릴게요, 이거. 그래서 늘려주시고요. 7번을. 그 다음에, 여기 또 바꿀게요. 어마운트를,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 어마운트를 50으로 바꿔주시고요. 사이즈는, 100 정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또 나옵니다. 되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막 넣는 거예요, 숫자를. 자, 그 다음에 Save 5번 들어가서 여기 Wave Warp라는 효과 또 하나 더 넣을게요. Wave Warp를 하나 더 넣고 여기 Noise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 150, Width는 10을 넣고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저는 가로로 하고 싶기 때문에 Direction을 0을 넣고 Phase도 90 넣을까요?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막 늘어지는 효과 같은 거 있거든요. 아마 전에 했던 강의 중에 한번 썼을 거예요. 효과 어떤 거냐면 CC Scale Wipe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넣어주시고요. Stretch를 자, 1초 13프레임 갑니다. 13프레임 가서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0을 넣고 찍어주시고, 키를. 그 다음에 1초 25프레임 가서 여기를 100을 줄게요.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데, 방향도 저는 다이렉션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서 왼쪽에서 나오게 할게요. 이렇게. 뭐 오른쪽 하셔도 되고, 위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있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선보다는 살짝 곡선 형태로 만들게요. 그래서 turbulent displace 하나 더 넣고요. amount는 90, size는 70 정도 넣을게요. 자, 됐죠? 이렇게. 와우. 자, 됐습니다. 효과를 다 넣었는데 됐고, 자, 이제 로고가 나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서서히 나타나야 되죠, 로고가. 그래서 오파시티 애니메이션 좀 줄게요.
자, 로고에 틴 로고 오파시티를 찍습니다. 길을 100%죠? 자, 저는 이거를 플리커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홀드 키프레임 만들게요. 홀드 키프레임. 그래서 오른쪽 클릭,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 프레임 갑니다. 이 프레임. 띌게요. 이 프레임. 하나, 둘. 그리고 여기 0% 만들어주시고요. 자, 또 이 프레임 움직여서 여기를 100% 만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0% 또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양 끝에 두 개를 잡아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다음에 이 프레임 간격으로 복사 붙이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됐죠?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여기는 로고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때 오파시티를 100% 해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초 26프레임까지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요.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세이버 7번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 끝에도 좀 나타나게 할게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D. 자, 세이버 8번이죠. 네,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의 어마운트를 100을 놓고요. 사이즈는 130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좀 여기를 이렇게 효과가 생기죠. 불길 효과처럼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세이버도 그러니까 로고만 남겨지기 때문에 세이버는 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파시티 애니메이션 줄게요. 자, 세이버 6번이죠. 6번에 들어가서 이 2초 26프레임 갑니다. 가서 세이버 6번 T를 누르고 찍어주시고요. 그다음에 4초에 가서 오파시티를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키를 잡고 F9 이지즈를 한번 시켜주세요.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엄청나죠, 키가. 자, 이제 좀더 꾸며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클릭, 뉴, 솔리드, 그래서 배경 그냥 하나 넣어주시고요. 검은색 배경 밑으로 놔주시고요. 조정 레이어 만들게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이거 살짝 더 빛나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글로우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딥글로우 있으신 분들은 딥글로우를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레시홀드는 50% 넣고 레이디어스는 10 정도 넣을게요. 괜찮죠? 이렇게 빛났고, 그 다음에 이게 글로우도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텐시티를 건들게요. 키를 줄게요. 키를. 자, 2초 27프레임 갑니다. 길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초에 가서 여기 0을 줄게요. 0을 주고 U를 눌러서 여기 키가 잡혀있죠? 이거를 잡고 F9 이지이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고 만약에 이 빛나는 게 조금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에디트가 아니고 파일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이죠. 들어가서 컬러에서 만약에 8비트 쓰고 계시면 16비트나 32비트 쓰시면 그저 빛난 효과에 의해서 약간 밴딩 효과란 말 쓰거든요. 그냥 선 같은 게 보여요. 8비트로 해놓으시면. 그래서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16비트나 32비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우가 들어가잖아요. 글로우가 들어가면 좀더 밝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글로우 인텐시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따로. 저는 16비트를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또 색감 조정 좀 해야 되겠죠? New Adjustment Layer 여기를 CC Color Correction 넣으시고요. 여기를 Curve라 할게요. Curve 넣어서 그냥 S자. 그래서 대비 값이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줌인 되는, 이 로고가 전체적으로 줌인 되는
애니메이션 좀 만들어 볼게요. New Adjustment래요. 여기 Transform이라고 해주고 Transform 효과 들어야 되겠죠? 넣어주시고요. 자, 전 저기 좀 자를게요. N 누르고 N 5초까지만 쓸게요. 자, 6초에 가서 트랜스폼에 스케일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보이시죠? 키를 찍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 0프레임에 스케일을 120을 줄게요. 그러면 살짝 얘가 좀 들어가요. 이렇게 점점 좀 들어갔을 거예요. 됐죠? 다 됐고 이렇게 렌더를 하셔도 되고요. 좀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RGB 형태로 좀 만들게요. 자, 다 잡고요.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여기를 뭐 RGB라 이름 짓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ift 채널이라는 효과를 할게요. Shift 채널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프로프로 해서 네, 파란색만 남기고요. 복사할게요. Ctrl D, Ctrl D 복사해 주시고요. 세 개 다 잡고 블렌딩 모드를 Add로 바꿀게요. 왜냐면 이게 세 개가 다 섞여야 돼요. 섞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RGB 컴프는 블루 말고 여기는 꺼주고 그린은 그린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맨 위에 거 여기는 블루를 꺼주고 여기를 레드만 남길게요. 좀 흰색이 다시 되겠죠? 왜냐면 RGB 3색이 합쳐졌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분리 효과 주려면 그냥 키프레임을 살짝 움직여주면 돼요. 이거 키프레임이래. 간격을 좀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한 프레임씩 움직일게요. 각 레이어를 정찰리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볼까요? 좀 됐죠? 되게 멋있죠? 근데 세이버가 좀 없어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진 않아요. 이렇게 뭐 이게 더 멋있다고 하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